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전 세계는 지진과 기근과 이름 모를 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비록 지금은 교회당에서 소수의 사람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내 영혼 마음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풀이 채질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복의 근원임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정복자요 다스리는 자임을, 나는 전도자요 세상의 빛임을,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십주인임을, 나는 현장 살리는 자요 시대와 미래 살리는 자임을,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꼭 되어질 수밖에 없는 행복한 힘을 얻는 묵상과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참된 헌신과 섬김으로 영육의 오병이역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통합합숙을 통해서 주신 기본 합숙의 그의 성령 충만과 틴 합숙의 키는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현장 합숙의 플랫폼과 전문 합숙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인 복음과 전도의 콘텐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김동호 담임 목사님께 1천만 배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자세와 그릇이 되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부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